자취 꿀팁? 아, 자취 꿀팁은 진짜 딱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나. 진짜 집 나오면 개고생이요. 진짜. 안 나오는 게 최선이야, 사실. 안 나오는 게 최선인데, 그래도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의 장단점 한번 뭐 말해줄까요? 메모장. 자취 장점. 자취 장점은 이제 혼자 자유 시간이 자유롭다. 집에서 뭐냐면 뭐 라면, 새벽에 라면 끓여 먹기, 새벽에 흥얼거리기 뭐 이런 거 가능. 그리고 또 장점은 자유롭게 시간 상관 안 하고 그냥 이게 다 그거야. 그냥 시간 상관 안 하고 시간 상관없이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놀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냥 자유롭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유로운 거고, 자취의 단점은 많아요.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밥 먹기 힘들어진다. 뭐 요리 재밌어 하는 사람이면 괜찮. 근데 이거는 돈이 받쳐줘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 그냥 자취는. 그리고 월세 관리비에 돈이 많이 든다. 월세 관리비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돈이 없어지잖아요. 돈이 녹아. 그냥 딱 말씀드리면 돈이 녹아. 녹아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뭐라 해야 되지? 사고 싶은 옷에 대한, 물품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 요거지, 그냥. 그냥 장점과 단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장점은 자유롭고, 단점은 돈이 녹는다. 근데 이제 부자의 경우에는 사실 상관없죠. 만약에 내가 돈좀 있는 은금수저의 자취생이야. 그러면 사실, 뭐, 이것도 할수 있긴 한데, 은금수저의 단점은 그냥 밥 먹기 힘들어진다.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아니, 자취하면서 시켜 먹으면 되는데, 시켜 먹는 게왜 질린다는 거지? 이거 자취하면 진짜 있어요. 맨날 메뉴 생각하고, 맨날 뭐 먹을지 고민하고, 이런 게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은근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취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왜냐하면, 사람이 자취라면은, 생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활력. 근데 그 생활력은 나는 진짜 무시 못한다고 봐요.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면서 자취를 한 번씩 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자취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없어도 다시 들어가는 게 힘들대요. 다시 가족이랑 합치는 게 엄청 힘들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진짜 없고 막 카드비 쌓여가면 그때서야 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빼빽하지. 이게 자취를 한번 시작하고 다시 가족이랑 합병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되게 힘들다 하더라. 아, 맞다. 아까 전에 뭐지, 자취생 추천템 추천해달라고 했었는데 추천해주고 있음. 진짜로. 근데 이거 돈이 있어야 돼. 문제가 내가 추천한 자취템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자취초년생 추천템은 없는데? 그냥 옵션으로 사는 거지. 자취초년생이 뭘 사요? 그냥 옵션으로 사는 거지. 원룸, 뭐, 투룸도 옵션, 요즘은 투룸도 달려있더라? 원래 투룸도 다 달려있더라고, 거의. 그리고 자취중년생 추천템은 진짜 딱 말할 수 있는 게 건조기. 이거 뭐 1인 건조기 됐거든요? 이거 건조기 한번 쓰잖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1인 건조기에 옷을 넣어라, 이건 아니야. 그냥 1인 건조기에 속옷이랑 수건만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스마트카라라고 음식물 건조기 있거든? 아, 근데 이거는 좀 난이긴 해. 스마트카라가 좋은 집이 따로 있어요. 안 좋은 집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번 버리러 나갈 수 있는 빌라. 옷 이런 데는 좋거든? 근데 보통 음식물을 낼수 있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음식물 버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집은 스마트카라 무조건 이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카라가 진짜 좋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진짜 미친놈이에요 이거. 나 진짜 건조기랑 스마트카라 없는 삶으로 돌아가라 하잖아? 옛날에 그 스폰지밥 보면은 그 불 처음 발견했을 때 있거든? 내가 건조기? 맞지? 건조기랑 스마트카라를 처음 샀을 때 이 느낌이었어, 진짜. 와, 얘네도 진짜 불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이런 느낌이었을까? 신세계다! 라는 느낌을 가진 게 건조기랑 스마트카라라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좋대. 안 써봤어, 근데. 안 써봤어요. 아, 맞아. 무선 청소기는 근데 그런 느낌이야.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썼을 때 느낌이에요. 마우스도 블루투스 쓰거든요, 저. 여러분. 모든 제품은 선이 없으면 레전드. 그냥 너무 편해. 이어폰도 블루투스 이어폰 처음 났을 때 욕 많이 먹었죠. 콩나물 귀에 들고 다닌다고. 이거 누가 쓰고 다니냐. 근데 지금 유선 쓰는 사람이 더 없는 거 알지? 이게 선 없는 거 한번 쓰면은 선 있는 걸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마우스도 무선으로 쓰세요. 이게 되게 오래가. 이게 근데 비싸긴 하거든요. 20 얼마인가 그래. 마우스 하나가. 이게 로지텍 건데 진짜 좋습니다. 요즘 유선이 다시 유행이라고? 왜 유선이 유행이야? 약간 홍대병 아니고? 편한 거는 진짜 선 없는 게 진짜 편해요. 선 없는 게 무조건이야. 감성 빼고 편한 거는 선 없는 거임. 마우스 진짜 유선으로 쓰고 있으신 분들 진짜 에바예요. 저 한 번만 딱 믿고 선 없는 거 딱 써봐요. 이거 되게 오래가고 진짜 좋아요. 그냥 잘 때 꼽아놓고. 저 심지어 방송할 때 방송 하루에 9시간 넘게 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충전 거의 안 해. 그냥 속도 차이 안 나요. 속도 차이 안 나. 저 그래서 송출컴이랑 그 게임컴 둘 다 마우스 없는 거 쓰잖아요. 너무 좋아. 아, 이거 건전지 아니고 충전할 때 그냥 USB 선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꼽으면 돼요. 꼽고 10분만 충전해도 그냥 하루 쓸 수 있어. 그래서 유선으로도 쓸 수 있어, 사실. 충전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 마우스가 또 엄청 가벼워. 경량 마우스거든요. 그래서 좋아. 손에 무리가 안 와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좋습니다.